정부가 경유값 인상을 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경유세 인상을 통한 미세먼지 감축 효과가 생각보다 크지 않을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라는데요. 경유세 인상을 반대하는 소비자들의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당황한 정부가 한 발 물러선 것으로 보입니다. 강은혜 기자입니다. 경유값 인상 카드를 만지작거리던 정부가 돌연 경유세 인상을 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경유값 인상의 실효성이 낮게 나타났다며 미세먼지 절감을 위해 경유세를 인상할 계획이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니까 그 에너지 상대 가격 조정에 따른 어떤 미세먼지 절감 효과가 그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정부로서는 경유세율을 인상할 계획이 없습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에너지 세제 개편 연구 용역을 진행했습니다. 현재 휘발유 가격 대비 경유 가격 비율은 100대 85. 경유가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지목되면서 경유값을 최소 90%에서 최대 120%로 올리는 방안이 거론됐습니다. 하지만 공청회 개최 전에 인상을 하지 않겠다고 정부가 해명에 나선 겁니다. 소비자들이 경유값 인상 소식에 날선 불만을 쏟아냈기 때문입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는 경유 인상을 반대하는 불만들이 터져나왔고 서민 증세라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아무래도 올라가면 자영업자한테는 힘든 점이 많겠죠. 저 같은 경우 트럭 같은 걸 해도 운행을 해도 아무래도 유류세가 많이 들어가겠죠. 그런 점에서 많이 부담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경유값 인상 계획이 완전히 무산된 건 아닙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올리진 않겠지만 에너지 요금 자체의 조세 구조 개편 차원에서는 여전히 인상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경유세 인상을 저울질하던 정부. 하지만 논리적 근거가 미약한 데다 소비자 반발이 거세지면서 결국 정책을 수정하게 됐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강은혜입니다.